에드워드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물고기. 물고기. 세이브? 물고기. 물고기. 우와. 방청님. 물고기. 마이크가 울립니다. 저는 증폭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곡 자체가 중간에 좀 신나는 것도 섞고 싶은데 섞는다고요? 네, 섞어야죠. 나는 비빔 인간입니다. 잘한다. 친새끼네. 벌써 싸워? 벌써 싸워? 싸워. 되게 못 따라하는데요? 아, 그 에드워드리 따라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네. 아, 이거 원툴이에요? 원툴이에요? 원툴? 아니요, 쓰리툴까지 있는 비빔 인간입니다. 과장님. 네. 빨리 또 노래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소나기 불러드릴게요. 소나기 소설 소나기? 아니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그대. 잘한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까 그대는 선물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선물 끝말잇기 하면 물고기. 키키키키러키 물고기. 잠깐만. 키러키 하루... 기물 물고기. 포지션 하루. 아직 그대는 오지 않고 또 하루가 지네요. 슬파. 반찬님. 네네. 합격. 뭐야 씨. 아, 뭐야. 할리갈리 씨. 네, 저도 저 인생을 노래하라 들었습니다. 인생을 요리하라입니다. 한국에서 노래방 가면 항상 보너스 많이 줘서 항상 다 못 부르고 나와요. 한국에서 음식 먹으면 항상 너무 많이 줘서 배부르고 다 못 먹어요. 새우깡은 항상 두세 개 남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근데 그 진짜 네. 부르시는 거 풍족함과 배려, 그게 한국 노래라 생각해요. 풍족한 거? 사랑? 이 노래 몰라요? 이거 한경일 거잖아요. 한경일. 아, 한경일. 네, 내 삶의 반 불렀던 한경일 거를. 내 삶의 아. 반. 저는 반은 미국인, 반은 한국인 비빔 인간입니다. 미친놈이네. 아, 순발력 오지네. 아, 미치겠네. 방장님. 네. 아, 근데 고음 부분 굉장히 목소리가 얇아요. 아, 감사합니다. It's thin. It's thin. 근데 노래 지금 다섯 곡째인데 저도 비슷한 미션 받았거든요. 아, 어떤 거요? 무한 노래 지옥이라고. 무한 요리 지옥입니다. 아, 진짜. 다 드시고 두부 스프 만들어 드릴게요. 두부. 신청곡 하나. 네네네. 물고기가 들어간 노래. 물고기요? 네. 물고기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강산에, 강산에. 흐르는 강물 그 예. 아,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집. 야호. 연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뭔지 아십니까? 그거 양파, 어니언, 두부. 아니 뭐 최강록이랑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어를 곁들인. 방장님 방금 강산의 노래 듣고 백종원 씨가 에. 평가를 해주신다. 야,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아, 연어가 진짜 돌아간다니까. 아니 이러면서 세상에 오는 연어마다 강산애가 시킨 거예요. 강산애 입맛이 특이해서 맵고 짠 거 좋아해서 입맛이 없어 갈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세상에 오는 손님마다 백종원이가 시킨 거예요. 백종원이 입맛이 특이해서. 공연은 어디서? 공연 어디서? 아, 내일 평택에서 포승에서 합니다. 포승. 평택 포승. 포승 아, 여기 바다 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물고기 많은데. 오케이. 거기 청소년 문화 축제 있는데. 거기 초청 받아 가지고 노래 부르러 가요. 오, 사회는 누가?
사회는 모르겠어요. 저 사회도 보는데. 사회하고 요리하고 저는 비빔 인간임. 알게 뜬금없어. 다음 노래는 봄이 와도 한번. 겨울은 나를 지켜줬고 거야. 멋지다 바디언진. 형님 겨울이 오면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는 뭐다? 무코기. 네. 저 한국 말이 좀 서툴렀어요. 준비한. 나는 에드워드라는 미국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한국 이름도 있어요. 근입니다. 근. 근? 이근. 이근에. 너 인성 문제 있어. 빌드업 봐라. 아니 어떻게 저 빌드업을 어떻게. 종은 왜 쳐. 빌드업 잘하는 건설 인간입니다. 빌드업 잘한다. 저는 비빔 인간이기 때문에 비빔 대왕님 좋아하십니다. 비빔. 비빔. 빌려주세요. 너무 짜요. 에드워드리님 그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저는 그 눈의 꽃 한번 조금만. 아 해볼게요. 눈의 꽃 좋습니다. 예. 네. 아 반주는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너무 크다. 네. 핸드폰 마이크에다 갖다 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무슨 거치대라도 하나 마련 좀 해봐요. 거치대 저는 예원대 나왔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잠깐 눈물 물고기에. 아니 뭐 빌드업이야 뭐. 빌드업. 아 빌드업 친 거야. 클라이막스 한 번만. 예. 네네. 네. 이 고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어떤 계절? 아까 말했던 겨울하는 방어. 물 물고기. 아 이거 계속 맴돌 것 같네. 아.